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삼총사에서 아토스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이건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삼총사에서 아라미스 역을 맡은 김현수입니다. 2023년 뮤지컬 삼총사의 포르토스 역할을 맡은 배우 장대웅입니다. 삼총사의 캐릭터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포르토스는 해적입니다. 해적 이미지는 아니지 않나요? 제가 해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라미스는 바람둥이 이미지가 좀 강하죠. 저는 바람둥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이미지에 가장 맞는 건 아마도 제가 맡고 있는 역할 아토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구나 다 있겠지만 가슴속에 정의로움이라든가 정의를 향한 마음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의를 향한 정의를 갖고 싶은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기 때문에 아토스의 마음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토스처럼 사실 마음은 아토스인데 저 바람둥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라미스가 약간 바람둥이 좀 많이 인기가 많은 역할이라서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얼굴은 굉장히 제가 잘생겼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살만 쏙 빠지면 아주 난리가 날 텐데 그럴 기회를 안 주셔요, 제작자님께서. 넌 늘 프로토스야, 포르토스야.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살 찌우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래서 저는 외적으로 보나 내적으로 보나 그런 성격적으로 봐도 프로토스는 바로 저. 전 프로토스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토스를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큐티, 섹시, 러블리. 우아함, 불섹시함, 멋있어야겠죠. 아토스 하면 검을 빼놓을 수 없죠. 칼. 첫 번째는 검, 두 번째는 사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남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어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당연히 삼총사니까 의리! 의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세 단어면 아마 아토스가 정확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삼총사는 바로 그 정의에 대한 얘기를 아주 유쾌하게, 발랄하게, 그리고 재밌게 풀어놓은 그런 아주 가벼운 뮤지컬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이 보러 와주세요. 프라이 엔티티칸 인니에쥐 산첸 코바.